최순실 씨가 강남의 또 다른 병원에서 특혜 진료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딸 정유라 씨 등 가족과 박근혜 대통령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데 병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됐습니다. 이재준 기자입니다. 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. 수술 없이 척추 질환을 치료한다고 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칼을 대지 않고도 비수술법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최순실 씨 가족이 이 병원에서 수년 동안 특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딸 정유라 씨는 2012년 승마를 하다 다쳐 치료를 받았고 최 씨의 언니 순득 씨도 수십 차례 태반 주사 등을 맞았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진료는 공짜였습니다. 잘하는 걸 매너 있게 사람들한테 저희 직원들한테 저한테도 그 돈을 안 받아서 본인 부담만 받고 기부금 같은 건 안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 전까지 이 병원을 즐겨 찾아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2013년 A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습니다. 일각에서는 최 씨가 힘을 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A 원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 VIP 치료 경험이 많아 자문의로 선정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. 자문의가 된 뒤에도 초기에만 진료를 했을 뿐 최근 2년 동안은 청와대를 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